네, 안녕하세요. 늘푸른 곤충농장 늘푸른파입니다. 네 번째 벌을 한번 볼게요. 제일 그래도 분봉한 벌 중에 좀 세력이 센 벌이죠. 여왕벌이. 자, 옆에 그냥 소비장을 놔둔 건데 뭐 붙지도 않았고요. 여기는 마리수가 많아서 사양을 더 줘야 될 것 같네요. 이 여왕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벌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왕벌이 좋아 보이네요. 아이고, 축소를 해야겠다. 네, 축소를 해야겠어요. 안 붙었죠? 옆에다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더워. 저번에 제가 무리하게 중소를 해서 며칠 사이에 뺀 적이 있죠. 어, 꿀이 있네. 여기는 꿀이 위에 채워놨네요. 지금 안 그래도 사양액이 지금 별로 없는데. 일단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. 아, 더워. 잠시 벗겠습니다. 땀이 계속 나네요. 으차. 아우, 땀. 얘네들한테 사양할 때 가끔씩 이거 봤던 거지? 가끔씩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줘도 좋아요. 면역력 생기게. 아, 확실히 얼굴이 안 하고 보니까 번하네요. 잘 보인다. 안에 애벌레도 잘 보이고요. 공판이고. 공판에다가 애벌레도 잘 있고. 왕대도 달아나는 걸 이제 제거도 해야 되고요. 왕대를 희한하게 달았네. 아니 한번 볼까? 아무것도 없네요. 아니야, 저리가 저리가. 보통 얘네들이 화장을 하시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이제 로션 바르시면 좀 얼굴에 좀 잘 쏠 수가 있어요.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서 애들이 좀 얼굴 쪽으로 안 달려드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진짜 가차없이 입술로 그냥 와가지고 팍 쏘는 녀석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. 자, 일단 이 두 장은 끝났고요. 두 장을 차라리 밑으로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은 이 두 장을 다시 밑으로 내리도록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설탕을 좀 사야겠다. 설탕을 마대로 사야겠죠? 그게 싸겠죠? 아직 근데 제가 축협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싸게 살 수가 없어요. 안타까운 점이죠. 자. 오, 여기 숯벌방이 엄청 많네. 숯벌집이 많네요. 여기는 가에 숯벌집이 좀 있거든요. 이쪽에도 숯벌집 있고요. 뒤에는 숯벌집 있네. 오, 이거는 세력이 좀 많아서 그런가 숯벌집이 좀 있네요. 다른 거에는 제가 숯벌집을 발견하질 않았거든요. 이쪽 벌은 숯벌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. 숯벌집이. 땀이 막 비처럼 흘러내린다. 애들도 제 땀을 먹고 좀 더 건강해지겠죠. 소금기가 있으니까. 이렇게요, 숯벌집은 제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거 해도 되는데 지금은 맞죠? 이제 제가 분봉을 안 할 거니까
제거를 해도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. 그냥 안 하고 놔두겠습니다. 애벌레 잘 있고 숯벌 잘 있고. 그래도 확연하게 눈으로 보면 숯벌들이 많이 없어요. 지금 돌아다니는 숯벌들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왕대도 임시로 만든 왕대도 다 집을 부셔주고요. 내리도록 할게요. 세력수가 많다 여기는. 확실히 벌을 같은 시기에 같이 한 벌인데도 분봉도 매수도 뭐 한 매밖에 차이 안 났지만은 이쪽 벌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력이 많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. 관리하는 방법도 똑같이 했는데 이걸 봤죠 제가? 아우 안 빠진다. 머리가 가리나요 제가? 안 가리죠? 알 쫙 있고요. 아니야 덤비지 마. 니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. 사양을 들어가니까 벌들이 이제 좀 활기차게 막 나와서 난놀이 같은 걸 하네요. 벌이 별로 없네요. 아직도 막 나와 있다 앞에. 들어가. 봉판, 봉판입니다.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. 여기도 이제 터져 나오는 애들 있고. 부탈한 것 같습니다. 양벌은 안 보여도 변성왕대가 없고 지금 알도 있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왕은 다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. 알도 잘 나왔네요. 여기 아마 여왕벌 있을 것 같아요. 찾아볼까요 한번? 여왕벌 찾자 어디 갔냐. 뒤로 숨었겠죠? 어? 한 마리 죽였다. 없네요. 안 보이네요. 못 찾았습니다. 아무튼 알은 있는 거 보니까 여왕벌은 잘 있습니다. 화분은 충분하고요. 외부에서 화분이 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외부에서 또 무슨 꽃이 폈는가 궁금하네요. 아주 활발합니다. 여기도 역시 증손은 안 하고요.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상 꽉 찼으면 벌들이 중소를 하겠는데 아까 소비장 한 장이 약간 좀 텅텅 비었었죠? 그래서 중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여기서 보자. 어차피 위에 또
빈 소비장이 있으니까 애들이 좀 공간이 적다 싶으면은 올라오겠죠. 네, 여기 이렇게 쓰니까 한 장만 놔둘게요. 이건 그냥 놔두고 든지 말든지 놔두고. 자, 여기서 이쪽 네 번째 발로 이제 네 검은 끝났고요. 역시나 제가 들고 다녀와서 사양을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꿀이 많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네. 어우, 봐봐라. 여기서 이만 네 검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 어, 겨털 보인다.